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증 사고는 31%라고 합니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부근에 사람이 있어도 무조건 멈춰서야 하며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에서도 길을 건너는 사람이 없어도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를 어기면 벌점 10점,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까지 할증된다고 합니다.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도로 규정이 신설된 만큼 보행자를 위한 올바른 교통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